그린 사과 농원에 왔습니다. 오늘 사과 날씨 너무 좋아. 그래서 이제 수확하는 거 보고 이따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맛있겠죠? 주렁주렁주렁. 아우, 날씨 진짜 잘 받아왔네. 날씨 이렇게 좋아. 아니, 반사필링 깔아갖고 또 사과가 더 영롱해 보여. 그거는 안 심으세요? 시나노 골드? 아, 근데 이거 뭐 잘라내고 시나노 골드 심어야지. 너무 예쁘다. 사과 따는 거. 요 모습 이렇게 생겼잖아. 요 모습 네. 이렇게 생겼지요? 그럼 이거를 네. 뒤로 잴게요, 뒤로. 뒤로, 살짝. 이렇게, 이렇게 여기 손을 대고. 네.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사과 따는 방법입니다. 예, 사과가 지금 한쪽은 익고 한쪽은 안 익었어요. 그런데 사과 잎을 따줘야 되거든요. 여기 봐봐요. 여기 새파랗지요? 여기 태양을 본 데는 빨간해요. 그래서 이 사과 잎을 이렇게 따줍니다. 이렇게 사과 잎을 따줘요. 따주면 요 위에 한번 봐보세요. 요 위엔 새파랗지요? 요 새파란 것이 이제 예, 오늘 내리면은 이게 다 익어요. 근데 이제 다시 사과 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사과 따는 법은 지금 사과가 빨갛게 익은 거 어떤 걸로 할까요? 사과가 이렇게 돼 있지요. 그러면 요걸 사과 따는 방법. 예, 따는 방법 이렇게 뒤로 제껴요. 이렇게. 제껴요? 예, 이렇게 똑 떨어져요. 힘만 들고 떨어져요. 오케이 오케이. 예. 신기하네. 이렇게 빨갛게 옷에 쓱쓱 문대면. 빨갛게 맛있는 사과 드시러 오세요. 와, 여기는 그린 사과 농원입니다. 사과가 되게 많다. 이따가 라이브 커머스로 그 방송을 하실 건데요. 지금 이제 필름 깔아줘서 착색이 더 빨리 잘 되도록. 아, 너무 예쁘네. 하나 따먹어볼까? 우와. 주인이 와야 따먹지. 이건 엄청 크다. 그래서 자꾸 솎아주는 걸 이런 이유 때문에 솎아주는 거죠. 이렇게 사과즙도 판매를 합니다. 사과즙은 100ml 50포 3만원에 그 택배비 무료 이렇게 가요. 네, 화천은 물을 첨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과즙을 진짜 짜는 거라서 너무 예쁘다. 사과즙이 엄청 신선하고 맛있습니다. 날씨 너무 좋아. 사장님 오신다. 안녕하세요. 오.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과 품종이 뭐예요? 홍로. 저쪽에 여기는 다 어제 땄. 땄는데도 너무 예쁜데요? 홍로. 부사, 그 다음에 아리수, 감홍. 아, 이제 여기 따는 거야, 이 라인? 우와, 예술이다, 예술. 우와, 어우, 색깔, 오늘 날씨도 너무 좋다. 잎을 일부러 따주시는 거구나. 아우. 선별. 아이고, 이뻐라. 그러니.
그러니까 다 젖어가지고. 아, 뜨거워 뜨거워 엄청 뜨거워. 더 식혀야지. 응? 식혀야지.